교수님, 사람들이 바삭한 음식을 좋아하는 게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절 곤충을 먹었던 추억 때문에 그런 거래요. 어그로는 잘 끌었지만 허점이 아주 많은 가설이구만. 첫째, 일단 영장류는 곤충을 즐겨 먹지 않아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침팬지만 봐도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섭취 칼로리에서 곤충은 꼴랑 4%밖에 차지하지 않아. 둘째, DNA에 각인될 정도면 진화에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정체 모를 독성과 바이러스에 끔살당하기 딱이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최악을 달린다고. 2016년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뇌의 모든 스탯을 영끌한 인간은 그 대가로 침팬지 나 고릴라보다 무려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 필요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곤충 찾아다니다 굶어 죽겠다. 셋째, 곤충을 먹었다고 쳐도 그 식감은 바삭보다는 물컹에 가깝지. 침팬지만 봐도 긴개미를 주로 먹지 딱딱한 외골격 곤충들이 아니라고. 그럼 이 얘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인류학자 존 알렌이 2012년 쓴 책에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따로 논문이나 연구에 기반한 게 아닌 개인적인 의견에 가까운 말 그대로 재밌는 썰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학계에서는 곤충이 아닌 다른 이유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. 그게 뭔데요? 궁금하면 대하고 나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?